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던 주부 김모 씨가 답답한 마음에 한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뵙기를 청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만도 800여 명에 달한다는 그곳은 경기도 일산의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황룡사였습니다. 이 절의 주지는 범상치 않은 도력으로 명성이 높다는 해안 스님. 스님은 김모 씨에게 남편 외도의 원인과 해결책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제 붙어있거든요. 할머니 연가가 아직 자국이 하가 중인데 누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요가 돼야 돼. 자동차를 없애고 가족을 없애고 그러고 나면은 원하는 쪽으로 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좀 가르쳐야 돼. 돈은 빼돌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스님이 말한 행사는 천만 원이 든다는 구병시식. 귀신을 쫓는 의식인 구병시식을 치르면 김모 주부의 고민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팔천신도에 갖가지 고민을 안고 스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까지. 황룡사는 불철주야 대성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난치병 환자들이 스님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우리 스님 그 법령으로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입이 돌아간 지가 18년이 됐거든요. 유방암이었는데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자살하고 싶어서 정말 말기니까 삼기니까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는 한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것이야 하면서 용기를 줘서 기도를 시켰는데 그 암이 없어졌습니다. 세속 나이 42의 해안 스님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던 인물입니다. 월드컵 4강과 대선 당선자를 예언했다고도 하고 고 정주영 회장의 49제를 올린 이도 스님이라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49제를 스님이 지내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정주영 회장님하고 자주 사라진 게 아니라 해안 스님은 여야를 막론한 정계 인사들과의 교분도 두텁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해안 수사본장 갈 때 나한테 왔었거든. 스님 자주 왔죠. 예, 네,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아, 친숙하죠. 내가 지만이도 아들 낳게 해주고 다 15년 됐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지난 5월 20일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직후 해안 스님은 자신이 예지한 사건이 급기야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그걸 사전에 칼 맞을 일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어차피 잘 터졌어. 그 사건. 왜냐면은 대권 전에 한 번 그리 있었는데 일등 한 거야. 탁월한 예지력으로 정재계 건물들까지 기댄다는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존경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해안 스님에 대한 태고 종단의 기대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여러 스님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부분들로 떠오르는 이제 어떤 새로운 별로 인식들을 해서 종단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은 불자들이 모이니까 종정 스님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 이제 좀 밀어주시고. 스님은 최근 법명을 방후에서 해안으로 바꿨습니다. 종단에서 법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불가에서 해안으로 국대민 영산제 할 때 제가 해안으로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일출을 잘 띄웠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일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해서 무혈왕릉에는 일출 떴습니다. 밤새 기도해가지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분을 만나고 싶어질 것도 같은데요. 이 탁월한 도력으로 운명을 예언하고 난치병을 낫게 한다는 스님. 심지어 유체이탈을 하고 타심통이라고 해서 타인의 마음을 다 안다는 스님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번쯤 사이비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만 어엿한 대형 종단의 촉망받는 스님이다 보니 그 의심마저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 한번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찾아드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과연 그 스님은 어떤 도력을 가지신 건지 PD수첩이 취재해봤습니다. 스님과 만나는 일, 즉 진견까지는 예약 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견일이 되면 아침부터 대웅전에서 절을 하며 경건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곳의 철칙입니다. 곧 사찰 관계자가 들어와 스님을 소개했습니다. 인체이타에 스님께서 자유로우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업할 때 제가 저녁에 어디 접대가 있다고 바람을 피우고 그 이튿날 스님께서는 제가 그날 저녁에 제 옆에 파트너에서 제가 데리고 잤었는데 50까지도 다 그대로 말씀을 하죠. 흥미로운 소개말이 한창일 때 해안 스님이 진견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만난 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오후 할 때 없이 보따리 사가지고 거기서 자식들하고 단칸방에 살았어. 이분 처음에 부부끼리 왔을 때 차를 팔아가지고 구경식을 했었어. 120억짜리가 터진 거야. 120억짜리가 터지면서 그 인생은 한꺼번에 빚을 다 갚게 되고 이제는 집을 짓게 되고 이제는 차를 사게 되고 이제는 자식한테 스님의 생생한 이야기에 진견 대기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 20대 여성이 이날 스님과 진견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특징 나왔던 얘기 못 들었니? 엄마한테. 근데 이제 부모가 삼신통을 당해서 삼신통죠. 백일날이나 불날이나 너 9시쯤에 후줬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야. 네 엄마가 너 때문에 죽을 겁을 넘겨서 태어났고 하셨거든. 너를 낳기 위해서. 이제? 이제는 인간은 뭐야. 너의 엄마를 위해서 네가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진견실을 나서는 이 여성에게 스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사 정리할 거야? 제가 생일을 어저께 내가 너 오는 걸 봤어. 그렇게 스님과 진견을 끝낸 직후엔 종무실 직원이 여성을 붙들고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어제 단독으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단독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얼마인데요? 1,000원 달아요. 1,000원 달아요. 오늘 부산이 행사를 하고 그런 건데 우리 관계라 부산이 이렇게 내놓고 하는 행사예요. 구경식 같은 건 다른 사찰에서는 안 해요. 스님들이. 도저히 1,0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하자 종무실 직원은 구병시식 후 암 환자의 생명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성스러이 감호. 취정아, 아버지가 말기야. 그래, 그 딸은 우리 스님 이제 연천에 가겠어. 연천까지 찾아가고 막 그래서 아버지 앉아서 자기가 죽어버렸고 막 스님 합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1,000만 원 주고 해서 크게 또 죽을 때 몇 번씩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좀 기적적인 일도 있어요. 병원에서 내가 지금도 아직도 살아계세요. 해안 스님을 찾는 이들에겐 대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스님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진 심사를 앞둔 공무원이 해안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은 그에게 뜻밖의 방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종무실 직원에게 승진 경쟁자의 인형을 만들라고 했고 12군데를 찌른 후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반대편 이름을 그 본인이 지어야 되니까 본인 다 죽고 난 다음에 칼꽂아라 하대요? 그때 진짜 승진 됐어요. 그 내 진짜 그때 생각할 때 보면 그 생각했어요. 장희빈하고 똑같네. 그래 잘 됐습니다 이 사람. 되게 눈물에 떨어졌어요. 생기까지 민망해. 이 씨는 남편과 함께 황룡사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안 스님이 어느 날 이 씨 몰래 남편에게 요꼬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요꼬리라고 싫어하는데 예전 많이 달라 붙는다고 해준 거예요. 조금만 주고.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성이라 이 씨 바람 피우는 뭐야. 한때 일주일에 두세 번씩 황룡사를 찾았던 열성적인 신도였던 정명숙 씨. 해안 스님은 어느 날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행사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를 잠잠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라고 접수를 하고 가라고 그러대요. 차마 그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것은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스님의 예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꼭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 자식들도 안 좋다. 죽는다. 막. 그렇게 나는 큰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그것을 노이로직을 그래하고 막 아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생활비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못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황룡사 대웅전 한켠엔 납골당도 마련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른바 묘행사 후 모셔진 유해들이 안치돼 있다고 합니다. 묘행사는 묘를 파내 시신을 다시 화장하는 일입니다. 묘 속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시체가 둥둥 떠 있어요. 예, 이 20년, 30년 돼도 그 묘가 썩지 않아요. 시체 썩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죽은 영혼은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산 사람 괴롭히겠든지 아니면 꿈을 선몽을 하든지요. 스님은 1년에 10차례 정도 묘행사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묘를 파 시신을 수습하는 일 등은 신도들이 돕는다고 합니다. 그때 없이 우리 그 시체도 만졌어요. 때만 남은 거는 그제서 다 태웠어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다 죽었죠. 봐가지고 그래서 또 한번 입고 노래 불러라 가지고 묘 앞에서 몇 판이 된 노래 불렀다니까요. 이 다 이 사람들 다 하얀 한복 입고 좋은 일도 잘 갔었어요. 그런데 해안 스님의 묘 행사가 있는 날엔 가끔 열성 신도들에게 특별한 약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날도 법당에서 절하고 있던 윤 씨를 스님이 불러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면은 이제 병이 다 나고 건강해질 거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약인지도 사실은 뭐 죽을 병도 고친다는 약이니까 나는 엄청 좋은 약인 줄 알고는 있다 보니까 무슨 약물을 갖고 왔어요. 물이더라고. 물 종류더라고요. 그 종류인데 냄새가 키키하게 나고 꼬리꼬리하게 나요. 윤 씨는 해안 스님이 권하는 대로 종이컵 한 잔의 약물을 50만 원에 사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시 그 약물을 직접 제조했다는 한 신도를 만났습니다. 서 씨는 스님이 가져온 물을 체에 거르고 이물질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그 물은 묘에서 퍼온 송장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흑색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가라앉혀야지만 지근지근한 게 없어요. 계속 윗물만 걸러서 먹는데 그 윗물에 제가 뜰 때는 분명히 이런 살점들이 떠 있어요. 살점들이 둥둥둥. 그러기 때문에 걸러내는 거죠. 송장물인 것도 모른 채 스님이 건넨 물을 약으로 알고 마셨다는 윤 씨. 그녀는 스님을 향한 감사의 절을 20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약은 또 이렇게 냄새도 지독하고 뭐 이런 것가 보다 싶어갖고 기도를 200번을 다 하고 나니까 설사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설사가 나가지고 얼굴에는 막 이렇게 두드러기 막 불어나고 참을 때도 참다가 호적이 안 되니까 병원을 내과를 갔더니 식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만 해안 스님이 퍼온 송장물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아 먹었고 심지어 서로 받으려고 경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너무나 괴기스러운 해안 스님의 의식이나 처방들은 비싸기까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병시식, 즉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구한다는 의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권유하고 또 비싼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 20대 여성이 300만 원짜리 구병시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드로 끌려도 되나요? 안 되진 않아요. 돼요. 되는데 가능하면 현금으로 내시는 게 연말 때는 더 좋으시다고요. 현금이 그 연금 받는 게 더 좋다고요? 예. 하실 수 있으면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 약속한 날짜에 현금을 들고 갔지만 영수증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날 해안 스님에게 구병시식을 받는 이들은 모두 4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작 후 1시간 동안 행사는 해안 스님이 아닌 다른 두 스님이 진행했습니다. 뒤늦게야 모습을 나타낸 해안 스님.
그런데 눈을 감고 정좌하고 있던 스님은 곧 잠에 빠진 듯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햇살못에 목욕하고 흙깨비 몸뚱이 깨끗이 씻었으니 바로 뒤에 앉아계셨어. 제 옆에 앉아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설마설마 했었어요. 뭐가 설마설마. 졸고 계신 거예요.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곧 이렇게 고개 넘어가고 할 때면 스님의 몸집을 봐봐. 작아져. 작아지면서 영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 순간에는 보사님 집에도 가고 부산대구도 가고 온 전신에 해탈해서 다 다니신단 말이야. 그렇게 앉아있기만 했던 스님은 팥을 뿌리는 마지막 의식을 앞두고는 아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럼 스님이 직접 행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등이 하나, 3천만 원, 5천만 원. 돈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20대 여성과 함께 진견을 예약했던 이들 중 16명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선도. 예. 선도를 잘 시켜줘야지 잘 된다. 돈은 천대. 예. 300만 원이면 부정시식이겠네요. 그쵸. 그거 하고 싶다. 한글 예약하래 그거. 딱 한 말만 합시다. 막 이러면 딱 자르더라고. 그래서 얘는 막 못 물어봤지 뭐. 그날 대부분의 진견자들은 구병시식을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행사를 안 할 거면 진견하러 올 필요도 없다는 말을 들은 이도 있었습니다. 돈을 돈을 300만 원 갖고 라고 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그걸로 팀에 좀 아이고 돈을 준비해서 갖고 오려면 오려고 감상 보고 그럴 거면은 그것만 보고 내려갈 거면은 오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난 5월 중순 10여 명의 전 황룡사 신도들이 취재진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PD수첩 인터넷 제보 게시판에 해안 스님의 혹세 무민 사례를 제보했었습니다.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니까. 아, 나 이거 요구했는데 이게 300만 원이야. 호강아리 몇 분 하셨다고요? 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호강아리 몇 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도. 나도 100만 원. 자, 이쪽부터 얼마 주고 하셨는데? 300. 이들은 해안 스님을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10여 명의 고소인들은 100여 가지에 달하는 스님의 행사와 방편을 통해 총 3억 6천여만 원을 기망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걸 한 게 죽은 아들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750 들었어요.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그런 용어를 쓰니까 그 주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총 쓰시는 금액이 얼마나? 대충 큰 덩어리들만 그 대충 쓴 게 한 3천만 원 가깝게 되는데. 해안 스님은 취재진을 만나 전 신도들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 그 이런 방편들이 이제 그 종단에서도 다 이제 인정이 되는 것들인가요? 방편은 제가 직접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방편 하는 것도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있어서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거, 그럼 그 옆구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건 부부 화합으로 사용한 겁니다.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죠. 초기도 모든 건 생소하니까 밝히질 않고. 방영사에서 나올 때 보시면으로. 예. 송파에서 번듯한 갈비집을 경영했다는 이정수 씨. 해안 스님을 알게 된 지 1년 6개월 만에 고시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파의 갈비집이 팔린 후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차에 황룡사를 찾게 되었다는 이 씨. 포항아리가 없고 그다음에 스님이 권하는 행사와 방편을 거의 모두 했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해낼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거 계산하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뭐 경비까지 왔다 갔다 뭐 하고 해서 한 거의 1억 들지 않았겠나 싶은데 1억은 안 들었어도 거의 그만큼 가지 않았나 싶어요. 스님의 말을 모두 따랐다는 이 씨는 지금은 카드 빚을 갚느라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빼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네가 허락하는 거 안 했지 않느냐가 나올 것 같아서 어차피 했던 거. 다 했는데 결국은. 빈손이죠. 뭐 오히려 그 바람에 더 안고 더 힘들게 온 거죠. 차라리 덜 했으면은 그거라도 짊어지지 않고 집이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날아가고.
스님이 있는 일산에서 개업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에 그만 솔깃했다는 이 씨. 우리 짐이에요. 저 안에 사각 쌓여 있는 것까지. 혜안 스님이 일러주는 장세에 식당을 개업하고 혜안 스님이 일러주는 방편을 쓰고 행사를 치렀다지만 결국 가게 보증금마저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 천지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도 황룡사를 찾는 불자들은 스님의 남다르다는 예지력과 도력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안 스님은 무속인 출신이었습니다. 불쌍하고 절약하다. 가련하고 불쌍하다. 90년대 중반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던 정정희 씨가 지금의 혜안 스님입니다. 아까 혼자서 놓쳤구나. 옛날에 구일산에 살면서 정말. 구일산요? 네, 구일산 개발되기 전에 그 옛날 구일산에 시장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때거리 걱정하고 살고. 그러던 정정희 씨의 예지력이 조금씩 소문을 타게 되자 90년대 말 정 씨는 지금의 황룡사 자리에 민미공이라는 점집을 차렸습니다. 무속인으로 명성이 높아진 정정희 씨. 그녀는 그 무렵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주목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우리 집에 주가가 좀 뛰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선생님들 한마디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뭐 텐텀 강할 것이다 저러다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심한데? 그러니까 좀 폭리죠. 폭리 말도 안 되게끔 멍티게 해놓고 말도 안 되게끔 많이 폭리를 취하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무속인 정정희 씨는 2000년을 전후해 느닷없이 머리를 깎아 주변 무속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뭐 사과문에 붙은 이름이죠? 대웅전. 저쪽에 또 대웅전 또 있어 올라가면 1, 2, 3층. 여기서는 산신각이죠. 금자동에 승복을 막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막 내 꿈이 뭐 이제 나도 이제 곧 있으면 주가 있어 머리 깎고 한다고. 예, 뭔가 좀 위험 있고 품위 있고 그래도 무당보다는 낫지 않겠나. 왜 사회적으로도 내세우기도. 점집이 절집이 되고 무당이 스님이 된 후 황룡사인 스님의 도력을 체험하려는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건물에서 시작했던 황룡사는 2, 3년 만에 주변 건물 5채를 사들였습니다. 또 황룡사의 교세도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돼 주요 도시는 물론 미국에도 포교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지력도 있어서 중생들이 고통스럽고 이런 거 알려 주신다고 그래서 저도 좀 쉽게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고요. 스님 역시 스스로 도력에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안 좋은 건 기도하면서 저 일미 방편에 들어가니까 좋게 되죠. 내일 죽을 사람도 이미 내가 이 저기 법이 들어가잖아요. 친해할 순간에 그럼 살아요. 취재진은 황룡사에 다닐 당시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책하는 신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자보다 살아가는 것이 팍팍한 서민들이 더 많았고 당장 스님을 만나는 데 드는 친견비 3만 원조차 아쉬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쉽게 스님에게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황룡사에 들르는 불자들은 용안수라는 이 물을 한 번은 마시고 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물로 믿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토피가 있고 사찰에 물이 있으니까 그걸 물을 떠다가 밥을 해먹고 세수를 하고 그걸 늘 먹어라. 그러면 아토피가 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안 스님이 꿈에 본 곳을 봤더니 물이 솟았다면서 용안수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 물 또한 중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막 고울에 있는 분들이 드시고 정말 병이 없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걸 해서 이렇게 지금
환자들이 드시고 많이 났습니다. 암 환자들이 아마 많이 났죠. 때문에 스님이 직접 신도들에게 약물이라며 권한다는 일명 용안수. 취재진은 용안수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약물이라던 용안수에선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마시는 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기준이 대장균은 일체 검출이 안 돼야 합니다.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걸로 봐서는 이 물이 전혀 위생적인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황룡사를 찾는 환자들이 스님의 말을 믿었다면 이 물을 적잖이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해안 스님이 불자들에게 반드시 소개하는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였다는 김 씨는 스님을 만난 일주일 후 종양이 몸에서 빠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저는 스님을 뵙면서 무조건 좀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거든요. 애원을 했고 스님께서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시키신 기도법에 따라서 구병 시식하고 100일 기도 입제를 하는 가운데서 지난 초파일 행사 때도 김 씨는 불자들 앞에서 자신의 암 치유 과정을 장시간 발표했습니다. 얼마 후 제주에서 오신 스님과 대치면을 하는데 너무도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제 꿈을 다 보셨다며 이제 부처님은 다 나왔고 부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느님 직원부터 열심히 기도 정리를 이루어라 하셨습니다. 스님을 만난 후 가슴속 세 개의 종양 중 하나만 남게 됐다는 김 씨는 황룡사의 암 환자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가 제공한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그녀의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근처로 보거든요. 네. 아직 흔적은 있죠. 아직도 흔적이 있네요. 네. 이미 근데 그 우리 치료 과정에서 그런 상태 도달한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권하는 방사치료 안 받고 이제 그렇게 가신 상태죠. 그러면은 그 항암 치료 끝났을 때 그 목에 이미 만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 그때도 벌써 없어진 상태네요. 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보통 나타나는 항암제 효과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전혀 기적 무슨. 해안 스님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주로 황룡사 측에서 제작한 포교 책자를 접하고 간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인근 암센터나 지하철. 또 상점가에 배포한다는 황룡사 포교 책자. 이 책들이 이게 하나뿐인 남동생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한 직후 정명숙 씨가 우연히 접한 포교 책엔 스님을 만난 후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책만 믿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참 좋은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겠지 하고 예 그렇게 이제 너무 그냥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받았어. 취재진은 이 포교 책자의 편집을 맡은 적이 있다는 황룡사 전 신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수정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손상 친 사람들하고 제가 뭐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종이가 넘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워드로 다 쳐요. 워드로 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스님이 보시고 또 뭐 수정해서 주면 또 다시 수정해서 이게 몇 번 반복이 돼서 나가니까는 제가 보이는 일정으로서 그러면 저는 그걸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한 열흘에 한 또 3일 쉬고 포교 책자만 철석같이 믿고 해안 스님을 찾았다는 정 씨는 1년 만에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스님이 구원한 대로 7만 3천 배를 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300만 원짜리 행사 대신 돈이 들지 않는 200일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모두 빌려 쓴 동생이 자살한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에게 매달렸다는 정 씨.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고 막 다리가 이제 힘을 못 받으니까 주먹으로 이리 갖고 정 씨는 돈이 없으니 마음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스님이 권하는 대로 정성으로 절만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부위를 여기가 빼주사도 맞았거든요. 이렇게 아니 어제 7일 이렇게 묶어졌는데 이런 것도 한 10만원, 15만원 기도를 하는 중에 단돈 만 원이 아쉬웠던 정 씨는 스님이 기도하라던 200여일간 거의 매일 수만 원에서 기십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나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뜯어보시기 그냥 뜯어보면 안 된다 했는데 어쩔 수 이제는 뭐 성냥이네 뭐 신규 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이래 놓은 게 살아날 길이 있다 싶으니까 눈에 달린 거예요. 살아날 길이 아니라 그게 더 좋은 길인데 돈은 자꾸 딸려가지고 지방에 뭐 튀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들어간 소리가 맞은 거 아저씨는 얼마 알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난 잘은 뭐 아마 한 7, 8대 이상 그 아저씨 거. 아니. 댓글에 모르겠어요. 뭐 자기는 또 다른 거. 천만 원 이상 들어가. 그런데 정 씨는 방편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 태우지 말고 나중에 돌려줄 때 저건 달라게 우리가 하고를 아그 하도 무섭게 이야기 갖고 그 막대기. 그 다른 경우 미신을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말을 못하고 답답해서 속 터지는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사기꾼인 거 벌써부터 옛날부터 알았는데 뭐 그 말을 그렇게 믿어. 정 씨는 카드 빚을 갚느라 무릎 수술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황룡사 재정 상태를 알고 있다는 한 신도를 만났습니다. 지난해까지 황룡사 운영에 관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의 친견비, 구병시 식비, 각종 방편 수입 등을 토대로 사찰의 월 예상 수입을 계산해 보였습니다. 300만 원만 잡아도 다섯 개는 벌써 1,200만 원이죠. 여기서 더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냐면요. 부수적으로 카드를 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왜냐면 취재진은 해안 스님 명의의 부동산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황룡사와 주변 6채의 건물이 해안 스님 명의였는데 줄 잡아도 20억은 훨씬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황룡사 수입은 여기에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모두 해안 스님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은 태고정에서 개인 사찰로 인정도 하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하지 않으면 대출이 잘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해안 스님은 신도들에게 부적을 주며 황룡사 인근 식당 앞에 묶어오라고 했다는데 스님은 그 식당을 사들여 사찰 관련 용도로 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잖아. 그 망해라고 부적 우리가 묶었거든요. 이거 시켜가지고. 아니 말아먹으라고. 말아먹으라고. 저 쟤네들이 망해야지 자기가 그 땅을 산다고. 취재진은 당시 신도들이 식당을 흉하게 하는 부적을 묻었다는 곳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있죠? 가산보살님 있죠? 네? 스님이 부처님을 왜 나눴다는 뜻이었을까요? 여기 이제 자기 이제 그 차장 산다고. 사람들이 별 의심 없이 해안 스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데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 종단에 소속된 어엿한 출가승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사들도 스님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라는데요. 스님이 스스로 자랑하고 일부 언론까지 그대로 보도했던 정계 거물급들과 해안 스님의 관계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온 국민에 합장하는 마음으로 해안 스님에 대한 황룡사 신도들의 기대가 큰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님과 정재에게 내로라 하는 인사들과의 두터운 교분 때문. 왜냐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하고도 내가 저기 그 국민묘지도 같이 가잖아요. 같이 하고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서변호사하고 결혼해가 결혼식 날 갔습니다. 그 여자 변호사랑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 서변호사. 그래 결혼한다 가서 자식 낳게 오늘 세워서 아들 낳잖아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남다르다는 해안 스님. 대웅전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영정도 안치돼 있었습니다. 그 영정을 보셨다고 그러던데. 네네. 한국에 그런 절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자기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고요. 예? 그 양반이 그 대표님 뭐 자기가 뭐 마치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밖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지난 초파일엔 눈에 띄는 인사들의 화환도 즐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건 전 총리의 화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 전 국무총리 이신 고건 총리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건 전 총리 측은 해안 스님이나 황룡사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고건 총리님은 원칙적으로 그걸 안 보냈어요. 예. 그분은 딱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안 보내세요. 그런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곤혹스러운 거. 그리고 황룡사 인터넷 홈페이지엔 지난해 초파일에 대통령으로부터 배달된 화환 사진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식 화환은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리본에 이름을 쓰는 대신 팻말을 화환에 얹습니다. 화환이 올 거예요. 11개를 기억이 나는데 이름들이 쫙 다 국민급들이세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께 이름이 잘못됐던 걸 기억이 나요. 노무현 거를 뭐라고 나요? 노무현 씨가 아니고 너무 혼인가로 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꽃이 다 상했어요. 옷 지금 당장 바꿔주지 않으면 넌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죠. 해안 스님에게 정계 인사들과의 교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표로 잘 아신다고요? 개인적인 사생활을 누설하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나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 여러 정치인들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이 뭐 잘못됐습니까? 올해 고건 총리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고건 총리 거는요?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스님은 자리를 떴습니다. 내일 인사가 있어서 우리 스님이라고. 이거 너무 피디님 너무 잘못되어 있네. 불교 미술계의 거장 만봉 스님의 다비식 현장입니다. 태고종단 소속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운구 바로 옆에선 해안 스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날 영정을 실은 차량은 해안 스님의 것이었습니다. 스님이니까 믿었던 거죠. 스님이 설마 저렇게 깔끔한 스님이 거짓말하랴 생각을 했었고 태고종 절이기 때문에 그 무당이나 뭐 정치 같으면 내가 또 돈만 바라보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먹었겠죠. 근데 본명을 다 받아서 그렇게 스님 이름까지 다 내걸고 이랬으니까 제가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해안 스님을 고발한 신도들이 태고종단의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호법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각종 방편과 행사들은 종단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일까? 뭐 여우꼬리, 그리고 뭐 포카마리, 뭐 밤에 가서 남의 집 장사 잘 되는 데 가서 땅 파고 동전 붓고. 그건 개인 성향에 따라서 모르니까 우리 종단에서는, 불가에서는 네. 이걸 해라 말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할 때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이 해놓고 하고 네. 그 음식을 또 썼던 걸 또 계속 면역을 다시 쓴다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건 개개인 신임에 따라 틀립니다. 1년 365일이요? 예예. 이미테이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이미테이션 만들어 놓은 거? 예예. 그거 놓고는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500만 원, 600만 원 주고 해도 그거 놓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종단을 넘어 불가의 율법에 가장 조예가 깊다는 태고종 용화사 수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해안 스님의 각종 방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절에서 쓰는 물건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색실 같은 건 절에서 많이 쓰죠. 오색실 말고는 지금? 그렇지. 1,000마리를 갖고 하네, 2,000마리를 갖고 하네, 뭐 그러나면은 뭐 귀신이 들렸네, 뭐 뭐든 불행이가 막혀, 감고 있네. 이렇게 하는 중이 있었다면은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런 당장 시장시킬 수 있으니까. 당장 그런 것은 총무원의 이야기면은 뭐 직파기지 뭐 그런 것은.
그런데 지난해 말 태고 종단엔 이미 황룡사 신도의 고발이 접수됐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무속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신도들한테 여론 정치도 해보고 여론 조사도 해보고 그때는 내용이 무속 행위를 한다. 정식 승려로서 흥미를 선장시키는 무속 행위를 한다 그래가지고 몰래 가서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공원사 스님들이 가서 의식을 하고 있고 당신들 어떤 기도하느냐 그때 뭐 참선하고 관세무사를 전근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속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해서 종단에다 아니라고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황룡사 불자의 그 발걸음이 부처님 곁으로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안 스님이 태고 종단에 가입한 것은 지난 2002년 6월이었습니다. 종단 측은 해안 스님이 봉원사의 한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안 스님의 은사라는 스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종단의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 이정권은 취급을 안 했죠. 총무원에서 나를 믿고 종단에 가면 그래서 종무원에 승낙이 된 거야. 그러면 뭐 스님도 근데 교회 받으신 개 수계 증서나 이런 거는 못 보셨잖아요. 네, 그건 못 봤어요. 여기 스님 개는 저기 어느 분한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한테? 아니 스님한테 받았습니다. 거기 수계 증사나 그런 걸 잠깐 저희들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 종단에다가 말씀하세요. 물론 저기 있어 종무실에. 그런데 태고 종단 후보부장이 오늘 낮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한다는 거. 그리고 황룡사 같은 경우도 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거나 발견이 됐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위법 조치해가지고 제적 사유가 되면 제적을 하고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고 하는 식으로. 종단 방침이 확고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절대 주홍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머리만 깎고 이게 저 하나 그 부처님 가사를 도적질을 입고서나 도적질하는 사람이지. 태고종에서 한 사람이 잘못은 같지만 불교 전체적인 그 욕을 맥히는 것이니까 뭐 종파의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스려야 문제지 그렇다. 예, 이 박상원 PD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저 해당 종단에서는 그 승려로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은사라는 분은 자신이 계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안 스님은 오늘 오전까지 저희들한테 수계증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만 결국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해안 스님이 해당 종단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 승려가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무속인이 승려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일정한 검증이나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면 오늘날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종단의 후보 부장이 처음에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가 다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진정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했더라면 피해자들이 PD 수첩에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디 종단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의문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아직 우리 사회에는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를 조장해서 사람을 농락하고 착취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 영역뿐 아니라 의료, 명상 등 많은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PD수첩에 알려주시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